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보는 왓츠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문님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그러게요. 2021년에 네. 마지막 주네요. 정리 잘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뭐 1월 효과 기대감들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산타가 미국까지 오셨다가 한국에는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 네. 1월 효과 기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뭐 지금 이번 주가 정리를 좀 잘 하시는 부분들로 가시면 네. 좋아질 부분들은 굉장히 많고요. 내년도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자, 내년도에서 큰 얘기 이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단기적인 변동성에 지금 뭐 올라가고 그렇죠. 웃고 울고 하셨는데 단기적 변동성은 장기적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 조금 더 정상적인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 또는 전망이 맞아지는 부분들로 2022년 갈 거 아니냐. 그래도 댓글 중에 한 분이 쓰신 거에 뼈 아픈 네. 반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좀 맞춰봐라. 네. 네. 굉장히 올해 전문가들도 힘들었던 그런 한 해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뭐 시장을 맞추면 뭐 다 부자 됐겠죠. 이건 너무 네,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최대한 예상을 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데,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골드만삭스에서 네. 올해의 골드만삭스의 성적표를 좀 체크하면서 우리 시장을 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골드만삭스가 틀렸으면 뭐 우리도 틀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자, 골드만삭스가 올해 당초에 4,300 전망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4,725로 S&P 500이 끝나니까 골드만삭스도 틀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얼마를 했었냐면요. 3,900 얘기했었거든요. 네. 네. 뭐 더 틀렸네요. 거의 뭐 800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2021년 초반에 그러니까 또 2020년 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10가지를 이제 뽑았었는데 그걸 예. 얼마나 잘 맞췄는가를 한번 예, 뭐 체크해볼까요? 체크해보죠. 코로나19 3차 유행되면서 1분기 GDP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 그랬는데 골드만삭스는 아닙니다. 그거 저기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6.3% 나왔잖아요. 그래서 맞췄어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이제 산업 회복 정도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뭐 거의 이제 중간 정도를 갔고요. 저축률 10% 미만으로 떨어질까? 근데 골드만삭스는 예, 맞습니다. 왜냐면 13.6%였거든요. 그게 7.3%로 떨어지는 그래서 정확성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GDP 성장률이 시장 예측치를 넘었을까? 전망치가 원래 3.9였거든요. 5.9로 갔으니까 맞췄고. 네. 그다음에 생산성이 뭐 팬데믹 이전보다 높아질 것. 그것도 정확히 맞춰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실업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 뭐 4.2%로 21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오면서 정확히 골드만삭스가 저것들을 맞춰냅니다. 그런데 그게요? 뒤로 갈수록 생각보다 잘 맞췄는데요? 네, 잘 맞히니까 이제 4,300 전망을 했죠. 근데 이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러게요. 빨간불은 못 맞힌 거예요. 네네. 근데 노동 참여율이 의미 있게 반등했을까? 그런데 0.5에서 1.0까지 지금 노동 참여율이 높아진다 그랬는데 노동 참여율은 0.3%밖에 네. 지금 증가가 안 돼서 이게 또 문제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미스가 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PC하고 페드 여기서 결정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이제 진짜로 뭐 약간 실수를 네. 하죠. PC 인플레이션이 2% 넘을까? 안 넘는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이 단기적이다 이랬는데 아시다시피 5.3%까지 가면서 그러면서 골드만삭스가 결정적 실수를 하는 게 페드에서 테이퍼링 절대로 시작할 수 없다. 네. 근데 이제 올해 11월 달에 시작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괴리가 4,300, 4,700 뭐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관세에 대해서도 낮아진다. 뭐 이 부분은 또 이제 맞췄어요. 뭐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부분. 그래서 결정적인 두 가지를 지금 놓친 거죠. 인플레이션하고 테이퍼링.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골드만삭스 지금 뭐 B+ 이상은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모건 스탠리 말씀드렸지만 3,900을 얘기하면서 조금 2021년도는 약간 뭐라 그래요? 스타일을 구겼다 그러나요? 네. 그런 상황으로 가고요. 골드만삭스가 또 하나 크게 잘못한 거 있죠.
윈터 이즈 카밍.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보고 뭐 그런 모건 스탠리죠. 그런 부분들이 다들 이제 틀리고 맞고의 아주 그 기준들이 돼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뭐 하다 보니까 2022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기본적 가정이 지금 월스트리트가에서는 서로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얼마나 맞춰낼 것인가. 그러게요. 이것이 얼마나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가 자기네들의 전망을 맞춰내는가 이 부분들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좋습니다. 경제성장 둔화한다. 뭐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둔화되겠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소비는 감소할 것이다. 요 부분은 아주 이제 또 이 각 사별로 조금 갈립니다. 그다음에 임금 상승 사업 투자 비용이 상승하면 그건 기업 이익 감소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요. 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계에 있는 기업과 소비자 위기 직면. 이건 뭐 맞는 얘기고요. 경기 둔화가 오면서 이 긴축 통화 재정이 서로 소위 말하는 이 팔러시 믹스가 안 되고 한쪽에서는 경기가 둔화되는데 여기는 긴축을 해버리는 네. 정책적 오류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테이퍼링을 완료하는 시기가 굉장히 잘못될 수도 있다는 지금 추측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보시면 재미난 게 그 다음으로 추측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11월 8일 미국 중간 선거. 네. 다들 공화당 승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요? 그러면 이건 바로 재정 지출 감소.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감소로 간다고 기본 가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주택법불 2.0은 붕괴된다.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40%를 지금 차지했던 자사주 매입 올해 굉장히 감소할 것이고 뭐 이거는 네. 우리가 예견한 바 있습니다만 강도가 얼마나 굉장히 뭐 강할 것인가를 보시고요. 올해 사실 이래 주가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이 그쵸. 굉장히 컸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지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강세 등 여러 가지로 해서 글로벌 자금 유입이 감소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M&A 많았죠. 네, IPO 많았죠. SPO인데 이제 부실기업 옥석 가리기 시작됐다. 이게 기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기본 가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골드만삭스는 해석을 했고 모건 스탠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고 요거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골드만삭스는 내년도에 5,100까지 간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는 아니야. 4,400이면 충분해. 요 차이가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10가지 요거 굉장히 한 번 더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의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누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뭐 골드만삭스는 경제 성장 둔화되고 연준은 긴축 정책 할 것이고 수익률은 평균 이하가 될 것이다. 그러나 S&P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 이상 올라간다. 오를 것이다. 모건 스탠리는 이거 불확실하다. 수익률이. 그다음에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그리고 실질적인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로 지금 양사가 양대 이 뭐 양강이 얘기하는 말들이 조금씩 틀리면서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리고 이런 부분들로 지금 결정이 나왔습니다. 누가 맞힐지는 네.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맞히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가셔야 될 거는 이런 기본적 과정을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시는 부분들이 꼭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내년 시장에 대한 기본 가정 10가지를 김영호 고문께서 잘 요약을 해주셨으니까 이 기본 가정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내년에 대한 전망 어느 골드만삭스인지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 맞을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